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아이고, 또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예, 외국분이신 것 같은데요. 아이고, 예, 혹시 두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우리는 네팔에서 왔어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에서 왔습니다. 아, 네팔에서 오셨어요. 예, 네팔에서 한국에 오신 지한몇년 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예, 몇년 되세요? 지금 2년 됐어요. 2년, 1년요? 네. 아, 그러면은 네팔하고 저 한국하고 날씨는 어때요? 날씨는 똑같아요. 날씨는 똑같아요? 네. 그러면은 네팔이 보니까 네팔에는 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데 아닙니까? 에베레스트 산 제일 높은데. 예, 맞아. 와, 정말로 천년의 산이 있는 그곳에서 오셨는데, 예, 한국에는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가요? 우리는 한국에는 예. 그거 일하러 왔어요. 아, 일하러 오셨구나. 그러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오셨는가요? 아니면 예, 혼자 아, 오셨는가요? 혼자 왔어요. 아, 어떻게 되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네, 혼자 아, 있었어요. 한국에 오셔서 돈 많이 많이 벌으셨어요? 아, 조금 벌고 있어요, 지금. 어유, 좀 벌고 있으세요? 3년 되시고 1년 되셨는데. 네, 많이 벌으셨어요? 좀 빠른 것 같았어요. 아, 근데 네팔에는, 그래, 한국 안 오셔도 네팔에서 이렇게 회사 다니시면 안 되십니까? 됐는데 예. 여기는 좀 많이 벌수 있으니까 아, 돈을 벌수 있어요. 네. 한국에는, 돈이 만약에 네팔에 이 정도 벌면은 한국에는 이 정도 넘게 벌수 있어요. 아이고, 이런 일이 정말 좋겠네요. 한국은 살기에 어때요? 살기는 좋아요. 아, 살기는 좋아요. 1년 되셨는데 어때요, 한국은요? 한국에 좋아요. 아, 좋아요. 네. 근데 저 네팔에서 오신 이렇게 보셨을 때 한국은 사람들은 어때요? 인상이.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아, 있어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는데, 네. 아, 우리나라가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지가 우리나라도 이제 1970몇 년대 이제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하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벌다 보니까 좀 이렇게 착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아야지. 많은데 그분 중에 몇분 분들이 조금 이렇게 아이고 일 잘하십니다 괜찮아요 이런 분도 있고 말랄라라고 막 이렇게 맞잖아요 소리 깍깍 지는 분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차분하게 하시는데 아이고 너 멋대 맞어 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불친절한 분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성격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아, 예. 그래, 우리나라 오셔서 이렇게 고생도 많으시는데,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제일 또 불편한 점이 뭐라요? 제일 불편한 거는 처음 볼 때는 말잘 이해하니까 아, 말을 이해한다고요? 아니 처음에는 말다 모르니까 아, 말을 어디 잘 모르니까. 그거는 좀 처음에는 불편해요. 오, 나중 지금은 3년 됐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불편한 거는 그거 우리는 그거 회사 일할 때 그거는 저좀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니까 그건 좀 불편해요. 아니, 근데 한국말을 3년 돼가지고 이렇게 잘하시는데 어떻게 뭐 따로 공부를 하셨습니까? 안 그러면 또 학원에 다니셨는가요? 한국말을 위해서. 아니요, 네팔에서 조금 배우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러셨으니까. 여기도 이야기하다가 좀 배웠어요. 그렇지. 우리 한국에 와서 3년 동안 배워서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정말로, 네팔에서 공부도 잘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학식도 있으신 분 네팔에서 같습니다. 공부하고 저 CM 학위 해서 와야 돼요. 그러면 대학교도, 유니버시티도 졸업하셨겠네요? 유니버시티는 아니고 그냥 그거 그 공부하는 데 따로 있어요. 아, 아카데미 학원. 아, 아카데미 아, 학원. 아카데미. 오케이.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우리 한국말에 대해서, 네팔에서 배우고 오셨는가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아, 저, 저 네팔에서 네. 한국말을 배우고 오셨는가요? 네,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아, 그러면 또 요 한국에 와서는 네. 따로 학원에 지금 다니시는가요? 뭐 별도로 공부하시는 게 책자 책이 있는가요? 아, 지금 한국에 와서 네. 우리말을 공부하고 계시는가요? 스터디. 아, 그거는 스터디 안 해요. 아, 안 하고. 아, 네, 네. 아, 예, 그러면은 예, 우리 저 뭐라 이거 혹시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가요? 아, 이름은 염입니다. 예? 염. 염? 예. 어, 이름이 염이라네요. 예, 그러면은 예, 네팔에는 어느 분이 계시는가요? 부모님하고 결혼하셨는가요? 결혼, 메리지. 아, 아,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네. 저 네팔 이거 나라에 그 부모님이 계시겠네요. 네. 아, 그러면 부모님한테 한마디 좀 예, 한마디 하세요. 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예, 예. 나는 여기 잘 살고 있어요. 잘도 돈 돈도 잘 벌고 있어요. 아, 예, 네팔에 아. 예. 저 예, 부모님한테 잘 살고 또 있다네요. 그러면은 우리말 한국말 하면은 잘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 방송이 예예 예, 인터넷 방송이 요저 유튜브 방송이 때문에 예 네팔에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팔로 한번 모국어로 한번 해보세요. 네팔로 예. 아마 뭐가 진짜 놀리는 거라 뭐라고 해서 감각돼서 이제 감각돼서. 예, 한국이나 네팔이나 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이름이 혹시나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예, 이름이 브라모드입니다. 브라모드. 네. 아, 여는 염이고 브라모드. 네. 네. 아, 예, 브라모드는 결혼하셨는가요? 안 했어요. 아, 아직 안 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나이를 안 물어봤는데 나이? 아, 28. 아, 28, 28. 26. 26, 네. 26 네. years old. 네. 아, 브라모드. 네. 브라모드는 그러면은 여자 친구 있어요? 염은? 없어요. 아주 없고 그러면은 저 사귀어야 되네요. 그러면 사귀면은 한국 사람 사귀입니까? 네팔 사람 사귀? 네팔 사람이요. 아, 그럼 여기도 네팔 사람 오신 분 있어요? 네팔 사람은 많아요. 아, 그러면은 예예 예. 예, 브라모드는 네. 예, 26인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사귄다 그러면은 예, 여자친구를 사귄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네팔 사람을 사귀고 싶어요, 뭐 다 꼭 뭐 네팔이나 다른 분도 사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팔 사람. 아, 네팔 사람. 예, 그러면은 26인데 네.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시고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 앞으로 뭐 결혼 생각은 있는가요? 네, 나중에 네팔. 네팔 가고. 아, 그러면은 네. 여기서 한국에서 한 몇 년 동안 계실 생각인가요? 5년까지. 5년 동안. 네. 네. 여는 이제 1년이니까 이제 4년 남았고요. 네. 예, 예. 한 몇 년 동안 지금 3년이 있었으니까. 염은? 아, 2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면은 3년이 있으니까 5년 채야 되네요. 네. 3년 했고 2년, 5년, 네. 1년 했으니까 4년. 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또 예, 또 네팔에서 오신 분 또 염하고 브라모도 이 친구가 예. 예, 나이는 26, 26. 예, 또 이렇게, 예, 또 염 친구는 지금 3년이 됐으니까, 5년이 있으니까 2년이 남았고요. 또 브라모드 친구는 온 지가 1년밖에 안 된대요. 예, 그 염 친구처럼 5년이 되려면 4년이 남았대요. 아, 역시 또 객지 나라에 나와서, 타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인데, 아,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박수. 아이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사는 친구들 한번 우리 예, 한국 사람들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염 친구 2년 동안 이제 2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요. 브라모드 4년이 남았잖아요. 예, 그때까지 염 친구는 이제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2년 동안에 우리 이쁜 친구도 사귀 가지고 저 네팔에 가서 알콩달콩 자식 이쁜 애기 잘 놓으면서 예, 잘 살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네. 또 브라모드도 이제 4년이 남았잖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네팔 또 여자친구를 사귀면서 해가지고 4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예, 또 저 네팔에 가서 네. 정말 열심히 살면서 뭐 가게가 할 수도 있고 아, 앞으로 그러면 네팔에 가서 뭐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네팔에 가서. 네팔에 가서
지금 생각 없어요. 나중에 생각. 아 지금 생각 없어요. 아 지금 돈 모아고 있으니까. 아 돈 많이 벌고. 아 그렇지. 지금은 아 그런 지금은 돈 버는 생각밖에 없지. 아 그러면 브라모드는 만약에 5년 뒤에 네.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네팔에 갈 건데 네. 네팔에 가서는 뭐 어떤 걸 할 계획입니까? 월세 만들고 싶어요. 예?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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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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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면 네. 저 그러면 저 대장. 또 뭐라 그러나? 네, 네. 어, 프레지던트라 저 사장. 네. 어, 오케이. 아, 역시 브라모드는 꿈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꿈이 있으면 계획이 있고 계획이 있으면 목표가 있습니다. 브라모드 목표를 가지고 하면은 앞으로 아, 여기서보다 더 큰 예, 여기서는 힘들게 하지만 4년만 더 고생하면은 네. 사장님이 아니고 대표이사 또 열심히 하면 정치적으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잘 할 것을 믿고 저 이제 조금 이렇게 힘들지만 잘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예, 인터뷰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